자, 오늘 레슬링 기술 그라운드에서 그 레슬링 백돌아가는데 상대방을 뺑글뺑글 돌려서 백돌아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진짜 좋아요. 이거 아시면 거의 상대방을 다 속여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. 한번 봐보시죠. 자, 보이실게요. 자, 우리 백돌아가는 거 했었는데 자, 이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오른쪽, 왼쪽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나중 되면은 상대방을 좀 속여서 돌아갈 수 있어요. 우리 레슬링은 약간 직선이랑 회전 운동이에요. 직선이랑 회전 운동인데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뭐 우리가 이렇게 양쪽 겨드랑이를 잡든 턱 하나 팔꿈치 하나 잡든 상관은 없어요. 그냥 상대방 움직임을 좀 이용해서 상대방의 뒤를 돌아가는 동작이에요. 자,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야.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? 왼쪽으로 따라, 백 안 잡히려고 따라 돌아온단 말이야. 자, 돌다가 보내주는 거야. 그리고 내가 백 잡는 거죠. 다시. 자, 왼쪽으로 잡으러 가요. 가. 그럼 상대방 안 잡히려고 돈단 말이야. 그걸 요렇게 해서 바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왼쪽으로 돌다가 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만 돌아.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자 이렇게 가요. 한 발자국 가서 뿌려. 그러면 상대방은 그 회전에 상대방 자기 힘에 돌아가는 건데 자기 힘이 완전 생기지도 않았어. 근데 혼자 내가 한 발자국 가서 뿌리면 상대방 힘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. 여기서 충분히 돌았다고 생각할 만큼 상대방의 원심력 힘이 조금 생겼다라고 생각할 만큼 돌아가 주는 거야. 그래서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내가 돌아가지 않아도 상대방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 백을 잡을 수 있어요. 요거 한번 해보실게요. 자, 돌아가다가 쭉 뿌려주고 내 반대쪽으로 오는 거야. 자, 해보세요. 시작. 우리 회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. 데드포인트로 오십시오. 자, 보세요. 엄청 열심히 하시네. 예. 네.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시고. 그렇지. 자, 네, 여러분들, 요렇게 백 잡으시면 됩니다. 화이팅!